의료 인력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그 두 곳에서 하던 그 협업의 진료가 횟수로 한 몇 번 정도 실제로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우리 보건의료 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진 환자에 대해서 39건의 진료가 실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은 언덕 의료 진료소와 가파 마라도만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48개 보건 진료소 전체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 진료소가 주로 중산간 지역의 의료 취약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원격 협진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시내에 있는 의사가 자문의사로 위축이 되고 보건 진료소에 있는 우리 공무원인 보건 진료 담당 보건지 간호사들이 현지에 가서 환자를 보고 그 상태를 의사랑 통화하면서 진료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내 모든 보건소의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다 완비된 상태인가요? 보건 진료소입니다. 보건소가 아니고요.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다음 보건진료소가 있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체계가 보건진료소라 하면 도내 중산간 마을에 1인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전자 시스템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에 구성할 예정이고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서부 보건소 관할은 9월 1일부터 그 전자적인 시스템, 전동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네. 민간 병원 이사나 이동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서부 지역에는 2개 이제 의원에서 이제 자문 의사로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고 이제 그 전역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참여할 의사진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연내 다시 이제 설명회를 해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니까 자문의사로 참여하실 수 있는 의원님들은 참여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참여된 그런 의원들은 원격 진료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 자문의사로가 지원이 됩니다. 원격 협진을 하게 되면 원격 협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게 그 의원과 병원과 그 상급 종합병원의 수가가 조금 달리 되어 있는데 의원인 경우는 대략 한 3만 7천 원 정도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한 건당입니다. 저기 그 정부적인 전공이 이제 대거 빠져나가면서 우리 현장에도 혼란이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무슨 피해나 뭐 불편 이런 접된 것들이 선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전공이 우리 중원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중앙에 그 이번 의료 사태 관련해서 제주 지역에서 접촉된 피해 건수는 4건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4건이 있었고 이 4건에 대한 정부 해결이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뺑뺑이 같은 것들. 이게 진료 지연, 그 다음에 수술 지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가파 마라도를 했었고 또 그쪽 지역이 이제 의료 취약지 이쪽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2015년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보도 자료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시스템을 잘못했어요. 제가 집에서 개인적인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왕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환자들이 우선은 보건진료소로 오시면 오시면 보건진료소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자문의사랑 바로 이제 상담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화상 시스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진짜로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에 있는 간호사가 집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제가 보건진료소에 가서 보건진료소에 계신 의사분하고 아니 간호사 보건진료소에서는 1인 간호사가 근무를 합니다. 이런 사람 1인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의사는 시내에 있겠죠. 네. 시내에 있는데 그 시내에 있는 의사랑 화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환자가 오면은 뭐 체크해라 그러면은 혈압 체크라든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간호사도 의료진이니까 의료진과 의료진 간이 협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 제가 보건 진료소에 가면 간호사가 나를 보고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모니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화면으로 지시받아서 저한테 처방을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의사가 이제 뭐 이제 체온을 재봐라, 혈압을 재봐라 그러면 하겠죠. 그럴 땐 돈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진환자 위주로 된다는 것이 처음 초진은 의사한테 직접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환자가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만성 질환이라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야 됩니다. 상태를 관리해야 돼요. 네, 보건진료소는 동네에 있으니까 이제 중산간에 있는 마을에서는 이제 보건진료소 같이 동네에 다 하나씩 있거든요. 동네에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수병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사가 항상 진료를 한 곳으로 처방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수병약 예를 받고 보건진료소 갔는데 의사한테 진료받지 않고 처방을 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의사한테 진료받는 것도 하나. 아까는 안 맞다고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초진을 받고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에 방문하면 의사랑 화상으로 진료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화상으로. 아, 그때마다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성공
그러니까 그 부양 상태에 진료 받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내가 보건 진료소에 가면 그러니까 처진 받은 병원 의사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이제 보건진료소에 내원을 하게 되면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이제 등록이 돼 있고 이분이 이제 약을 먹는 중에 다른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약을 복용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격 협진을 우리가 협약을 맺은 의사한테 자문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 처음에 의사 그 진료받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 데이터가 그쪽으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 처음 보는 건데.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진료소에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진료소에 등록된 환자 관리 중에 제대로 안 되는 환자에 대해서 모든 환자가 원격 협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환자가 관리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사례들이 아마 분명히 한두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의사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 의뢰를 받고 이 환자가 진료소에도 진료소에 있는 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 의사의 자문에 따라 이제 보건진료원이 그 약 처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환자를 진료소가 아닌 요원급이나 병원급 이상으로 환자를 저희가 의뢰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방문 진료를 했을 때 이 환자가 예를 들어 어떤 욕창이 있거나 그랬을 때 진료원이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제 상태가 진전이 안 될 때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의료적인 자문을 저희가 의료 협진 의사한테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몸속에 계신 분들과 60대 이상 계신 분들 다 말고 시행까지 나오잖아요. 당연히 동료는 보건진료소만 또 그냥 바라보되는 진료할 수 있는 게 원격 숙제 서비스구나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특정 대충 제안을 하신 거죠? 아니, 모든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로 원격협진에 적합한 병명이 있는 거죠. 젊은 사람이 시내에 나와서 의사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대면 치료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더 이 제도가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도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 급성질환이요. 당연히 이제 응급실 치료해서 병원에 가야겠죠. 근데 만성질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되는 병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더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수진은 이 병원에 가서 만나고 재진 이제 재진 이분은 이 창원에 있는 이 의사한테 들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아니, 같이 다 받을 수 없어요. 여기 무슨 협약이 아니에요? 아니, 협약이 되는 의사. 아니, 초진은 대면 진료지 않습니까? 항상. 꼭 초진을 안 받았다고 해서 협약에 돼 있는 장의사한테 가서 받아야 되는 거구나. 아니라고 봤을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그래야 원격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초진은 방문 방문 아닌 거예요? 의사가 안 해요. 아니 그건 맞는데 연결을 하려면 협약되어 있는 저기 병원에 초진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모든 환자가 그 병원으로 발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격협진을 의사와 보건진료소를 연계하는 그런 취지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환자가 무조건적으로 그 병원에 가서 봐야 된다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말이 뭐 아니죠? 협약이 돼 있지 않은 의사한테 가서 보건진료소에 돼 있지 않은 의사한테 초진을 받고 왔고 이 가슴 증상으로 이제 뭐 재진을 받았다 진료소만 가면 이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재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료소에 방문하시겠다. 아니, 그렇죠.
우리가 자본 이사를 지정하니까 모든 경영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다 같이 가면 되겠지만 회사의 그거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다만 자본 이사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모든 의사분들이 가면 좋겠지만 현재 그 현실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병원장님들이 그 어떤 그러니까 필요한 원격 협진의 시간을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환자를 진료를 보고 있는데 무작정 필요한 진료실 내방한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원격 협진의 시간을 딱 정해서 그 환자가 진료소에 내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그 환자와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 그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 그 어머니께서 남원의 농촌에 계시는데 노혈압 환자고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초진하고 계속 투약과 재진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남원에 있는 근처의 의기보건진료소를 가면 최대한 제주대학교 병원하고 화상 진료가 해서 그래서 안 가더라도 재진 및 투약 그 서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읍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구랑 연결? 읍면에 있는 의원과 보건 진료소 간의 연결이고 점진적으로는 저희가 공공 의료 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보건지소하고 읍면에 있는 병원하고 연결? 네네 맞습니다. 그 읍면에 있는 병원이 그러니까 두 군데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두 군데하고만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각 보건진료소하고 민간 병원 두 군데만? 두 군데. 일단 시작은 그럼 합격? 아니요. 합격하고 갈 수 있죠? 아니 그게 그렇게 기자님 웃을 일 상황은 아니고 한 의사가 이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이제 어르신들의 고령층이 병원까지 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간호사가 있는 보건진료소에 내방을 하게 되면 이 환자에 대한 병력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명의 의사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 지역에 지금 이계소 병원에서가 동참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인 상황에서 일단은 저희가 확대 진행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굴하고 추가적으로는 그 두 개 읍면에도 병원을 좀 확대 계속적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병원은 지금 확대 시행되면 몇 곳까지 시작을 할까요? 지금 현재는 2개소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확대할 계획인데 아직 몇 개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9월 2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현재 해보면서 지금 예를 들어 무작정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 환자가 내방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이제 진료를 볼 때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야 될 건 무엇인지 그거는 해보면서 이제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 물론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한데 아까 같이 이게 원격이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님 아까 같이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남원 지역에 있는 노인이 제주대학교 병원이 자문 의료기관이 지정돼갖고 제주병원이나 한마음병원 같이 시내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자문 의료기관에 참여해야 이게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읍면에 있는 병원이나 보건지사하고 연결하는 게 그 의료적인 분야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꾸준히 가는 병원을 가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 환자를 모든 그 의료에 대한 현황이 다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봤던 의사는 이 환자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이나 기타 여러 병으로 이제 연계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 협진 의사가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가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 이 약 처방이 진료소에서 가능할까요? 라든가 가까운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할까요?에 대한 거는 의사가 이제 최종적인 결정은 의사의 고유 역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와 의사와 이제 소통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협진이 됐다고 해서 다 그 지역 내에서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질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예를 들면 제주대학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을 받았잖아요. 근데 남원에서 처방 받고 싶다 그러면 제주대학에서 처방받은 약을 자문의사가 이제 보는 거죠. 이제 뭐 처방받았습니까? 해서 보고 환자랑 대화를 해보고 이 환자 뭐 이거 혈압도 재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처방한 약으로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자문의료기관이 한라병원이나 제대병원 같은 데가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약이 뭐 남원의 약, 도혈압 약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하면서 제 성공에서 관할 보건진료소 우리란 곳이 어디 대처가 어디 뒤에 다 있어요. 뒤에 보시면 제주 허기포 파고 보면서 제일 밑에 그리고 저 민간 의원은 앞으로 계속 좀 확대할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의향이 있는 병원들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방역을 일체적으로 설명회를 구조 지원에서 개최를 했고 주민이 참여를 하신 거고 저희가 또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건진료소는 11곳이고 병의원은 두 군데 뿐이면 과부하 걸리진 않나요? 보건진료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가파 말하고 경험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모든 환자를 실질적으로 이거를 진료보면서 판단해서 동지역은 제외고 지금 저 뭐냐 의료 취약지이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표에 보건진료소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표에 위치가 나와 있는데 요 지역만 이제 하는 거죠.